이창원 차장님은 요즘 뭐 전반적인 시장의 뷰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일단 이번 달에 조정이 가장 큰 계기가 된 거는 아무래도 다음 주 이제 시작이 되는 국내도 그쵸. 재개혁 때문에 투자 심리가 다소 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국내도 재개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선반영된 것 같고요. 네.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최근에 많이 이제 올라 주도주로 역할을 했던 뭐 IT 그 소부장 종목들이라든가 2차 전지 소재 장비 쪽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약간 포트폴리오 약간 조정 그 선제적인 조정이 움직임이 좀 보였고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8거래 연속 그 하락이 나왔었습니다. 이제 네. 소재라든가 장비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저 이제 거의 전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매수할 수 있는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생긴 구간이고요. 이런 이제 조정으로 인해서 생긴 조정은 좀 매수 기회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그 공매도가 어떤 시장의 흐름을 바꾸지는 않거든요. 그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걸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그게 추세 꺾고 그런 요소가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고 개별 종목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공매도를 그 타겟 그 하는 그 헤지펀드 이런 쪽에서는 뭐 헤지 목적도 있지만은 네. 하락을 목적으로 타겟할 때는 그 개별 회사의 악재를 가지고서 예상을 해서 이게 그 하락 배팅을 하는 거지 어떤 시장을 꺾는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. 다음 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, 350개 종목을 중에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이거는 그 단기적인 투자 심리적인 문제이지 어떤 기업의 펀드멘트라 그런 것과 상관이 없고 다만 이제 그 오히려 이제 그 위험 회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네. 다만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은 뭐 12 자랭 그 발행 잔액이 좀 과도하게 많이 있다거나 뭐 공매도 바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은 뭐 대처 정부가 최근에 너무 급증한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미 또 이제 공매도 이슈는 종목마다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만 봐도 알거든요. 이미 좀 그쵸.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어떤 시장에 큰게 작용할 진 않을 거라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뭐 공매도에 좀 비교적 자유로운 중소형주라든가 그좀 실적에 받쳐준 종목들은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가담해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 공매도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셨는데요. 이번에 홍성민 전문가께도 좀 여쭤볼게요. 공매도에 다음 주에 걱정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거 내가 가진 거막뚝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심심치 않게 하시는데, 뭐 이창환 차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긴 했지만, 개인 투자자분들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조언해 주실까요? 네, 일단은 이제 뭐 공매도 자체가 뭐 재개가 된다고 해도 일정 이제 종목, 특히 이제 코스닥 100종목이랑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실적으로 뭐 종합주가 지수에 대한 뭐 영향이라든지 특히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뭐 리스크는 공매도가 재개된다 한들 그렇게 크게 없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다만 좀 이제 공매도가 만약에 재개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상 저희가 아무리 이제 뭐 문제가 없다고 100번 전번을 말해도 사실상 투자 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. 이런 이제 심리가 위축이 계속 진행이 만일이라도 된다고 하면요. 사실상 뭐 주가에 대한 기업에 대한 좀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기 전까지는 현재 특히 이번 주에 대한 시장 낙폭에 대해서 빠르게 회복은 사실상 이제 힘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그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큰 연관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종목을 좀 매수하실 때는 자신감 있게 매수하시면 이런 영향에서 언제 뭐 어느 순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매도가 뭐였지 생각할 정도로 별로 생각도 안 드실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말씀 두 분이 좀 해주셨고, 아까 이창화 차장님께서 공매도 뭐 다음 주부터 재개되면 대형주들이 좀 약간 위축될 수 있지만 중소형주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담아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그러면은 뭐 특별한 업종을 보시나요? 아니면은 뭐 개별적인 이슈 있는 종목들을 골라봐야 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저는 뭐 계속 그뭐 IT 그 반도체 쪽 여전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가격 매도세 생겼고 또 2차 전지 쪽도 최근에 조정 좀 제법 받은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그런 2차 전지 반도체 여전히 좋고요. 또뭐소그 지금 오늘 이제 소비 관련 종목 올라오고 있거든요. 네네네. 그러니까 뉴욕이 7월 1일부터 100% 경제 재개한다는 지금 이슈가 나오다 그쵸. 보니까 뭐
항공, 카지노, 화장품 다 올라갔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오늘 좀 강한 거는 뭐 중국인들 3명 중에 1명이 코스맥스가 만든 화장품을 쓴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이틀 전 그 유증 이후에 이틀 전에 강한 반등 흐름이라서 화장품 섹터도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 항공주 뭐 이런 쪽도 지금 이제 경기 재개 가능성이 있는 이제 코로나 대표적인 피해주들도 5월달에는 이제 슬슬 이제 하반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저는 전체적으로 그 경제 재개에 대한 다른 수혜주들도 전반적으로 괜찮고요.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반도체 섹터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창원 차장님께서 다음 주에 뭐 공매도에 대비해서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좀 대응해 볼 만한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큰선 투자그룹의 홍성민 전문가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두 분 스피커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